베이징 1공장에서는 시간당 14,000인분의 면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 풀캐파로 돌리면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이 가능한 수준이죠. 중국 시장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매년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바른 먹거리로 유명한 풀무원입니다. 2009년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풀무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습니다. 초기 한국에서 파견된 3명의 본사 직원은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건물 한 층을 거의 다 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베이징에 1공장, 2공장이 차례로 들어섰고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풀무원의 성장을 이끌었던 제품은 두부가 아닌 파스타입니다. 물론 두부도 풀무원 중국법인의 대표 상품이지만 파스타가 중국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파스타는 풀무원 중국법인 매출에서 38%를 차지하는 가장 효자 상품입니다. 중국에서 풀무원이 2015년 간편식 파스타를 처음 내놓은 이후 중국을 비롯한 다수 업체가 파스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B2C 냉장 파스타 시장에서 풀무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약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현재 풀무원의 파스타 제품 종류는 무려 44종까지 늘었습니다.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샘스클럽, 코스트코를 비롯해 신선식품 전문 슈퍼마켓인 허마시앤시옹 등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풀무원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파스타의 매출액은 2016년 1,035만 위안에서 2019년 1억 589만 위안으로 3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 3억 5,468만 위안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지난해에는 중국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소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다시 반등에 성공해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22% 늘어나고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지켜보니 이탈리아 1위 파스타 브랜드인 바릴리에서 직수입한 겉면을 사용해 삶은 뒤 계량을 하고 산도를 조절해 밀봉,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면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풀무원만의 노하우가 담긴 소스가 더해지면 풀무원 파스타가 완성되는데 베이징 1공장에서는 시간당 14,000인분의 면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 풀캐파로 돌리면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이 가능한 수준이죠. 풀무원의 대표 제품인 두부 역시 엄격한 생산관리 시스템 아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6천모의 두부 생산이 가능한 베이징 2공장의 라인은 최근 미국에 시간당 9천개짜리 라인이 들어서기 전까지 최대 규모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풀무원은 두부 종주국 중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헤이룽장성 두부를 본사에서 직접 계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두부는 중국 전역으로 배송돼 판매되는데 이런 판매 형태는 중국에서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생산 허가를 받은 두부 업체가 5천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도시나 성 단위로 지역별 상권에서만 판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풀무원은 처음부터 중국 전역에서 판매가 아니면 생산이 없다는 목표로 임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전국 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인데 중국도 냉동 냉장 식품의 증가로 이는 어렵지 않게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풀무원의 기술력으로 제품 유통기한을 크게 늘려 전국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CJ가 베이징 일대에서 판매를 위해 협업하던 중국 업체와 공생관계를 중단한 것도 전국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최근 베이징, 산둥성 등 북동부에 위치한 생산 설비를 남쪽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둥성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북부에서 생산해 남부로 이동하는 것보다 현지 공략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라인 확충과 더불어 풀무원이 새로운 전략 상품으로 삼고 있는 것이 두부바와 냉동김밥입니다. 두 제품 모두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빠른 시간에 성공하며 시장 검증을 마쳤고 이를 중국에 맞춰 현지화해 풀무원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입니다. 두부바는 풀무원 일본 법인에서 2020년 출시해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7천만 개를 돌파한 대박 상품인데요. 핫바나 소세지바처럼 두부를 베이스로 양념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중국에서도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게 지난해 출시 검토 이후 10개월 만에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두부바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두부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베이징 일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매장당 하루에 한 개꼴로 팔리면 괜찮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미 판매량 0.6개 수준이라고 해서 흥행 조짐이 엿보입니다. 풀무원은 두부와 판매가 늘어날 경우 추가 증설도 이미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중으로는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냉동김밥도 출시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도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중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풀무원은 두부바에 이어 냉동김밥까지 연이어 신규 아이템을 출시해 다시금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10억 위안의 매출액 목표를 세운 풀무원의 성공을 기대해봅니다.